네, 시장 전문가들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클리 핵심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 다우지수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사흘 연속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북한 리스크, 뭐 노출된 재료이긴 합니다만, 이 북한 리스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영향력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연결될 거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제 대북 리스크 영향,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리에서의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한 북한의 강경 발언이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일단 외형적으로는 보이는데요. 실제 그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엔화 약세의 재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는 사태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것이 증시에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경 발언이 과거의 수위로 봤을 때는 협상 테이블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추세를 훼손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일단은 그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대북 강경 발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 오히려 심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 저희가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됐던 악몽이 지금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우려로 보여지는데요.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91엔에 다시 95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차 엔화 약세 국면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지수의 부담으로 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IT와 자동차가 하락하는 데서 그 요인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엔화가 95엔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또 엔화에 대해서 원화의 비율이 1.15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엔화 추이에 따라서 다음 주도 주식시장의 반응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만 1월과 다르게 외국인들은 1월에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서 매도로 많이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서 1월과 조금 다른 것은 외국인의 시장 반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매크로나 뭐 거시 경제, 특히 글로벌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미시적으로 산업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 IT 부품주들은 나름 또 등락이 있습니다만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언팩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550포인트의 돌파 여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예, 그나마 위안거리가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500 지금 43포인트요. 4년 동안에 가장 높게 올랐을 때가 550포인트. 지금 정도 지수가 4년 내 최고의 저항선이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540포인트대를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장기 추세선의 저항선이기도 하고요. 또 이격도 그선 오른 폭이 있어서 20일간의 이격 포인트가 대략 20포인트니까 한4%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격 조정 과정에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전망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했던 거는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 30, 40%에 해당하는 IT 업종, 특히 스마트 부품주 관련해서 갤럭시 4 공개를 앞두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이제 시세에 좀 탄력을 잃게 했는데요. 이전 박스권의 상단보다는 전반적 흐름은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5천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10분의 1 정도로 본다면 코스피로 환산하면 2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이 5조 정도를 산 셈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2조로 샀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많이 샀다고 볼수 있겠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도 2월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환매 때문에 10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오히려 기관은 2500억을 순매수해서 코스피를 환산하면 2.5조 원을 산 폭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의 핵심 자체가 중소기업 육성화라든가 중소기업 활성화 또는 코스닥 활성화라든가 벤처기업 육성과 같은 로드맵들과 신성장 사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오 산업 육성과 이런 그 맥을 같이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 현상은 좀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또 시장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 다음 주 글로벌 변수 중에는 뭐 매크로 변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체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고용 지표가 좋다면 다음 주에 있는 미국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 있는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그 물가 압력을 낮추거나 또는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도여서 중국 모멘텀은 조금 축소되겠지만 미국의 근본적 흐름 자체는 매크로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변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로 보면은 2.667 정도여서요. 국채 10년, 3년물이 충분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채권과 주식 간의 이동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 협상이 과연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협상이 가능하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아베노믹스의 힘을 얻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그네노믹스가 아직 과시화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탄력을 잃는 이유도 될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조직법 협상 가능성은 다음 주에도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이 95엔을 계속 넘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아닌지 천천한 속도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엔화의 변동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있는데 현재 예상될 수 있는 출해 물량은 한 6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료 분석에 근거한 다음 주에 또 관심 분야, 뭐 간략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부탁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있지만 역으로 돌이켜보면은 엔화 환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수들도 역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우지수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저희들은 다음 주에 1980선을 밑돌면 사자는 그런 매수의 그 힘이 더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봐서는 지금 뭐 환율 변동에 대한 많은 그 논란들이나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IT 쪽에서는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이 가장 유망할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금리 인하라든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기대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 같은 은행주 업종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율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내수 업종들이 조금 더 강할 것 같은데 의류 업종에서는 한섬이라든가 다음 주에 또 바이오 업종이 재상승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바이오 업종 그리고 미디어 업종에서는 SBS 같은 업종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가 다음 주 주요 관심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클리 핵심 전략,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